아니 돈 많으세요? 왜 쓸데없는 곳에 보험료를 그렇게 낭비하세요? 절대 불필요한 곳에 보험료 납입하지 마시고요. 꼭 필요한 곳만. 중복 가입해서 중복 보상도 중요하지만 안 걸리면 무용지물입니다. 필요가 없다고요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와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자, 저 보험왕이 상해 위장에, 질병 위장에, 아니면 입원 일당, 수술비 플랜, 유사함 1억 5천만 원 플랜, 여러 가지 플랜들을 많이 올려드렸어요. 물론 가족력이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충만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중복해서 뭐 암진단금도 2억 3억 가입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. 그런데 뭐 원하신 대로 원하시면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리고 가입, 나중에 사후 보상할까지 모든 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드립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내가 급여가 200만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50만원, 60만원 좀 그냥 제 3자가 봤을 때도 과다하게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우리 구독자, 계약자분들이 일단 내 돈 내가 보험료 낸다는데 왜 보험왕 너가 무슨 상관이야?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. 하지만 보험은 접근 상품이 아니고요. 초장기, 적어도 20년, 3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초장기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인생이란 거 그렇잖아요.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요. 근데 만에 하나 힘들 때 돈이 없을 때는 보험 먼저 깬다는 거죠. 보험 먼저 깨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아무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. 이 정도 적정 수준 내에서 부담 없이 가입을 하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암진단금, 유사암 아니면 수술비 정말 많이 가입해서 나중에 암이 언제 걸릴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뭐 대장용종이나 위용종 수술을 언제 할 줄 알고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리고 안 걸리면 무용지물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보험을 정말 싫어하신 분들은요 정말 많이 납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도 안 아픈 사람들이에요. 그러면 아유 차라리 그거 그 돈을 모아서 적금 불걸. 그럴 때 보험을 해지하면 꼭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. 사람이 머피 법칙도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유지를 하시고 적당하게 납입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 보험왕이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물론 보험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또 실적을 많이 쌓으면 좋아요. 보험회사 입장에서도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롱런하고 또 우리 구독자, 시청자분들, 계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으로 적당히 납입을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의미에서 저 보험왕이 짧게나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보험은 안 걸리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절대 과다하게 납입하지 마시고요. 내가 살면서 정말 피해를 안 볼 정도로 적당히 보험의 아쉬움을 못 느낄 정도로 적당히 가입하는 게 어떨까요? 저는 이런 생각에 짧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,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